이때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근데 이때가 새벽녘입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그때 나라와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새벽은 너무너무 추워요. 겉옷이 잊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뜰 안에 모닥불이 피어 있었는데 그 속에 끼어서 함께 앉아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집종이, 어떤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야! 너 예수님하고 같은 한패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 후에 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예수님하고 한 도당이구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 저 예수님 몰라요. 나 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예요. 얼마 후에 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님하고 같은 한패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끌려갔고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어떻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그 유대원들이 두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그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장소에 은신처를 마련해 놓고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역시 여기에도 베드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이 세상에 파송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비록 멀찍이서라도 따라가서 예수께서 끌려가시는 현장과 고문당하는 현장과 수치를 당하는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파송을 하더라도 본 것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도망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에 붙잡힐 때에 고난당할 때에 수치를 당할 때에 고문을 당할 때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는 현장감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속에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시 세상에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붙잡혔고 어떻게 고문을 당했고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가를 그대로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문을 닫고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숨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공기가 보이지는 않는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 이후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데도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과거에 너희들이 내가 붙잡힐 때에 너희들 두려워서 도망갔지 않느냐, 베드로 너는 멀찍이서 따라왔지 않느냐, 이제 나는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사명감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새롭게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회복하고 여전도 회원들은 여전도 회원대로 회복하고 남성교 회원들은 남성교 회원대로 회복하고 청년들은 그전에 없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회복하는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맡은 직임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주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을 받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아 그렇다, 내가 사명감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 맞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가 기다려야지. 그러고 나서 모이다 보니까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던 거예요. 이 다락방에 모였던 곳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그 현장에 다 있었어요.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마음이 뜨겁고 몸이 뜨겁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든 사명감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긋지 못한 앉은뱅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앉은뱅이는 거기 성전 미문에 문턱에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에게 돈 좀 보태주세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시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에 돈 좀 주세요, 저 좀 보태주세요 이러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사명감이 불타고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앉은뱅이 불구자가 뿌드득 뿌드득 일어났던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적의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무덤을 깨치고 주님께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으키는 것도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믿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이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불구자로 살아갔는데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소개받고 나서 그가 부드득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40년 된 이 불구 환자가 그곳에 40년 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몇 살 때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모습을 많은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거지 같은 생활했던 자가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저 사람 안진매 아니었더냐? 불구자가 아니었더냐?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사건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랄 만한 사건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럴 때에 40년의 장애 생활이 청산이 되었던 거예요. 이건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의 사건은 우리 주님 때문에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솔로몬 행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랬는데 이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이냐?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기다란 집체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강론을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중 집회를 할 만한 장소였고 초대 교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들이 한꺼번에 모였던 것처럼 이 솔로몬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 성령에 취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다른 때와는 설교가 달랐어요. 아주 박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 나면서 앉은뱅이 된 저 환자를, 저 불구자를 너희들은 나의 권능으로 나의 힘으로 고친 줄 아느냐? 그렇게 나를 주목하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설교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요. 하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랬어요. 여기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넘겨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군중들에게 넘겨줬어요.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또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또 넘겨주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넘겨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나 백성들은 마치 처치 곤란한 물건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듯이 넘기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현장 속에서 바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넘겨줬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를 떠넘기는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무거운 것을 내가 질 줄 아는 책임질 줄 아는 회피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부했다고 지적하는 설교를 했어요.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중반절 끝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그랬고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랬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왜 안 될 사람들이냐? 유대인들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에 취해서 당신네들이 예수님을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의 생명의 주님을 예수님을 죽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끌김 없이 설교할 수 있던 원인이 뭐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붙잡혀서 어떻게 끌려갔고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어떻게 고난을 겪었는지를 비록 멀찍이 따라갔고 그 다음에 그 바깥 뜰 속에 거기 함께 섞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경험은 있지만은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비록 멀찍이서라도 따라가시고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장감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붙잡아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끌려가는 내가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고백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처형당했던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듣고 작년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이 생명력의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란을 받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 계란에서 깨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무덤에서 예수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어요. 40년 된 불구자인 앉은뱅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겠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앉은뱅이가 믿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다니다 예수 믿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작년 할 것 없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끝까지 믿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중단될 일 없이 예수를 믿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날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하게 낫게 하실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16절 끝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 행각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환자가 나와서 거기 서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자, 이 사람을 한번 봐라. 지난번에는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일어서 있지 않느냐. 완전하게 낫지 않느냐. 이처럼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이 사람처럼 깨끗하게 낫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앉은뱅이가 아니라도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이도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울증 환자도 많고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많고 정신질환자도 많고 불안에 떠는 자도 많고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한 자도 많고 의심의 환자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불안에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꼭 일어나지 못한 환자만 불구자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번뇌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자도 불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낫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내 가정에 모시고 사업장에 모시고 회사에 모시고 캠퍼스에 모시고 우리 가정에 모시게 되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자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깨끗하게 낫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군중들 향해서 내가 주님의 증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체험하며 확신을 가지고서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